사랑하는 박재훈 목사님, 이동훈 목사입니다. 박재훈 목사님을 추모합니다. 박 목사님, 박 목사님이 만드시고 들이신 찬송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드디어 가셨군요. 박 목사님 영혼 속에 태어난 모든 찬송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유식이었습니다. 흰구름 뭉게뭉게 박 목사님 지으신 여름성경학교 교과로 우리는 지나간 날 우리들의 위대한 여름날의 어린 꿈을 만들었습니다.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할 때마다 어서 돌아오오를 높이 부르며 전도에 헌신들을 주께 드리곤 했습니다. 우리 시대의 아픔을 나무라고 청년들을 일깨울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탄식하며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.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어머님 은혜를 목놓아 부르며 우리들의 어머니를 가슴에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나간 세월의 감사를 되새길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고 시절마다 은혜의 마음을 담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. 박 목사님 만드신 찬송이 천곡도 넘는다고 하지요. 그리고 수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으신 맑고 아름다운 동요, 그 고운 노래들, 그리고 손양원, 에스더, 유관순, 3.1절 함성의 오페라로 민족의 어를 깨우시고 이제 주의 품에 안기셨군요. 어느 날 토론토를 방문하고 큰빛교회를 섬길 때 박 목사님 댁에서 사모님이 만드신 그 유명한 냉면으로 두 분의 사랑의 호흡을 진하게 느꼈는데 이제 그보다 더 아름답고 영원한 홈으로 옮겨가셨군요. 하지만 박 목사님은 이제 한국교회의 전설이 되어 박 목사님이 낳으신 수많은 찬송들과 더불어 한국교회 안에 한국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. 박 목사님의 또 하나의 지상의 홈이었던 토론토 큰빛 성도들의 찬송과 감사와 박수를 받으시며 이제 저 하늘 보자 높은 곳 주 예수님 곁으로 오르셔서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? 박 목사님 곁에서 평생의 동역자로 동행자로 내조자로 함께하신 박영숙 사모님 위로를 드립니다. 그리고 큰빛교회의 파수꾼으로 지켜왔던 이명수 목사님, 제이슨 노 목사님, 이 귀한 어르신을 잃으신 두 분에게도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.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 곧 함께 하늘에서 박 목사님이 지휘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오케스트라의 축제를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그때까지 우리는 박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박 목사님을 가슴에 품을 것입니다. 박 목사님이 선물하신 찬양의 은혜에 빚지고 사느니 이동훈 목사 드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곧 다시 뵙겠습니다.